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좀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어떤 걸 좀 다뤄보실 예정이신가요? 아,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지금 다 대출이 제한되고 금리는 인상되고 뭐 지금 뭐 전세로 지금 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뭐 전세 대출이 막혀서 지금 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고 전세입자분들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출 제한이 뭐 우리가 뭐 어떤 거품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다치는 것들은 뭐 서민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전에 이미 대출 제한한다는 그 소식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시중 4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 최고한도 축소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미 오늘 날짜로 지금 금융감독원에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전부 다 축소하는 걸로 제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KB, 신한, 하나, 우리에서 밀리니까 원래도 그냥 안 됐었을 수도 있는데 1금융권 여기 특히나 4대은행에서 가능했던 사람들이 그럼 다른 데를 찾겠죠. 그럼 이제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신생은행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연소득의 1배로 제한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인터넷은행이지만 그래도 제1금융권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는 건 어디냐. 그럼 이제 저축은행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저축은행 중앙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그게 1금융권부터 계속 이제 내려가는 거죠. 저축은행 중앙에서도 이제 이 흐름에 맞춰서 회원사들 대상으로 총량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축은행 중앙에 소속되어 있는 저축은행들은 또 각 저축은행별로 또 지침을 내리겠죠. 각 지점한테. 그리고 또 이제 여신금융협회도 내렸어요. 여신금융협회도 당국 지침에 따라 회원사들 대출 관리 요청을. 여신금융협회에는 카드사랑 캐피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도 신용대출 축소 및 제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보시면 KB, 신한, 하나, 우리 안 되고 카카오뱅크 안 되고 그리고 저축은행 안 되고 카드사 캐피탈 다 안 돼요. 그럼 어디로 이제 받으러 가겠어요? 더 이제 끝까지 가면은 대부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불만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금리는 인상돼 버렸다. 대출도 제한됐는데 그나마 나오는 대출은 그전보다 훨씬 고금리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자금이 정말 필요한 전세입자라든가 서민, 금융에서 지금 굉장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소장님께서 오늘 이 이슈를 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대부업으로 밀리게 되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한동안 엄청나게 광고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케이블만 틀면은 대부업 광고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부업체에서 상장되어 있는 거는 리드코프죠. 012700.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채 시장일 수도 있고 대부업 뭐 지금 금리가 최저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최저금리를 내리긴 했으나 여전히 뭐 KB, 신한, 하나, 우리 카카오뱅크에서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금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이든 신용대출이든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다 막히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5%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5% 이상이라도 급등하더라도 그걸 받고 싶으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업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그 나쁜 상황이랑 뭐 대부업에 대한 이 안 좋은 이미지 그걸 다 빼고 그냥 이 주주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부업 1위 업체가
앞으로 파이낸셜이었거든요. 여기에 러시앤캐시랑 미즈사랑 너무 많이 보셨죠. 한때 케이블에서. 지금 머리에 막 음악, 무슨 음악이 CM송이 도는 것 같으시죠, 지금. 러시앤캐시나 미즈사랑 맞으시죠? 근데 2024년에 대부업을 철수할 거예요, 얘네가. 대부업 1위 업체가. 그리고 2위 업체 누구예요? 이것도 CM송이나 그 캐릭터 막 지금 대출 받아본 적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다 지금 눈에 보이죠? 무슨 캐릭터인지. 그 2위가 누구냐면 사나머니예요. 사나머니. 사나머니는 2019년 3월 1일에 신규 대출 중단했어요, 이미. 신규 대출 중단했고 기존 대출 관리만 하고 있어요. 3위가 누구죠? 리드코프. 자, 지금 뭐 대부업이 나쁘고 뭐 그거를 그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사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반도체 그때 많이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예를 들면 뭐예요, 지금? 마이크론이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 하고 있었죠? 마이크론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디램에서 1, 2 업체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꺾어보겠다고 약간 뭐 1A 반도체라는 것을 자기가 1알파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4세대 디램을 먼저 내놨다고 예전에 뭐 지금 EUV를 적용 안 하고 DUV를 적용했지만 그래도 4세대 디램을 내가 우리가 먼저 출시했다 이러면서 선전폭을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76단짜리를 먼저 내놓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게 쌓았다 탑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꺾기가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D램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리드코프가 3인데 갑자기 대부업 1, 2인 앞으로 파이낸셜이랑 사나머니가 대출을 안 하겠대요. 그럼 이 3위인 리드코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1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상황을 맞이한 거죠. 1위와 2위 기업은 대출을 왜 중단을 했죠? 최고금리가 낮아져 버렸으니까요. 지금. 그걸로 못 버틴다 이거죠. 지금 대부업금리를 뭐 완전히 낮춰버렸, 27에서 20%인가?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고금리를 못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뭐 경쟁은 치열해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 썼죠. 왜냐면 우리가 CM송이랑 캐릭터를 지금 귀랑 눈으로 보이고 들릴 정도로 많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최고금리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마진이 너무 축소가 돼서 굳이 이 사업을 할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OK금융그룹도 OK 막 배구단도 저기 운영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비용들 막 투자하면서 마케팅을 친 건데 최고 법정 금리를 인하시켜 버리니까 대부업으로서 그 대부업체는 어디서 빌려오냐면 이게 순차적이거든요. 대부업체는 그 한 단계 위에 아까 어디예요? 저축은행이랑 캐피탈 카드사에서 빌려 와서 더 금리를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빌려와가지고 남기는 마진이 축소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사업을 철수하거나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계 그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식도 한몫을 했죠.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다 해먹는다. 뭐 그런 것도 한몫했고요. 일본 그 불매운동과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드코프는 경쟁사가 대부업을 철수하니까 요즘에 대부업 광고가 예전보다 확 축소된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저기 종편이라든가 IPTV를 보는데 상당히 덜 나와요. 요즘엔 오히려 보험 광고, 무슨 암보험이랑 치아보험 광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성규 씨도 막 그 구강 무슨 암보험인가 광고하고. 근데 예전보다 대부업 광고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 비용이 절감돼 버려요. 리드코프도 이 대부업 1위, 앞으로 파이낸셜, 러시앤캐시, 미지사는 사나머니가 막 광고를 엄청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를 치느라고 광고를 했는데 1, 2위가 광고를 빼버리니까 3위도 광고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비용이 완전히 줄어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경쟁자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갑자기 이 남은 파이를 자기가 먹게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정부가 갑자기 느닷없이 대부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놨어요.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 이 프리미어 리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진출하면서 갑자기 그 토트넘 경기 본다고 새벽에 막 프리미어 리그 경기 엄청 보잖아요. 그 프리미어 리그 그걸 따온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하위 3개 팀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물론 그 플레이오프를 거쳐야겠지만 떨어지면 1부 리그로 빠져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팀들만 모아서 프리미어 리그를 운영하고 그 밑에는 1부 리그부터 뭐 14부, 15부, 16부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는 대부업체 중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 업체들만 모아서 그 팀에다가 그 팀들한테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이 정책이거든요.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최근 3년간 영업 중에 대부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의 실적이 70%가 넘고 100억 원 이상일 때 그 업체가 선정되는데 리드코프는 대부업체 3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상장사죠. 그러니까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아까 말한 대로 대부업체는 돈을 어디서 빌려오냐면 아까 설명을 KB부터 드렸죠. KB, 신한, 하나 우리가 4대 시중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있고 그 다음 캐피탈사, 카드사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대부업체가 있어요. 대부업체는 바로 윗단계인 카드사, 캐피탈사한테 고금리로 빌려와가지고 더 고금리로 빌려줘.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 만약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맨 위 상단에 있는 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다. 그럼 마진이 엄청 커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럼 은행은 과연 빌려줄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KB, 신한, 하나 우리가 4대 시중은행이고 우리가 KB, 신한, 하나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물론 IMF처럼 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KB, 신한, 하나는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그럼 과연 그런 신뢰성을 깨치면서 이미지가 안 좋은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인상됐는데 나라에서는 대출 제한하라고 해가지고 대출 제한을 어쩔 수 없이 4대 시중은행도 줄여버렸죠. 그러면은 이게 뭐 위험도 낮아질 수 있지만 문제는 대출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얘네도 4대 시중은행도. 그러니까 다른 대출자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대부업체들을 프리미어리그로 운영을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업체에서 옛날에 막 아우 이게 안 좋은 데다가 우리가 뭐 이거를 이른바 쩐주가 되는 거죠. KB나 신한 하나 우리가 쩐주가 돼가지고 나쁜 이미지의 업체한테 빌려준다는 이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 약간 선비죠. 선비같이 생각합니다. 좀 그런가? 선비부터 뭐 계급제로 따지면 여기 하인이 있는데 그 빌려주기가 싫은 건데 지금은 프리미어리그라고 이름도 붙여주지.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도 낮췄어. 약간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지금 뭐 약간 절벽으로 몰리는 것 같아. 대출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약간 옛날보다 빌려주기가 조금 완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그래서 시중은행도 지금 실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맞춰서.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4대 시중은행이. 사실 얘네 포함해서 뭐 4대 시중은행만 거론했는데 NH랑 저기 SC제일은행도 있죠. 그쪽까지 해가지고 법령을 개정해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 프리미어리그에 속하면 이제는 대부업체가 캐피탈사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빌려서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에서 조달하는 건 훨씬 싸겠죠. 훨씬 금리가 쌀 거 아니에요. 빌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빌릴 수만 있다면. 근데 빌릴 수 있는 지금 통로가 개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갔더라도 그 마진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조달하는 금리보다 당연히 신용도 높은 시중은행에서 빌려오는 금리가 훨씬 싸겠죠.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는 살아남기만 하면 좋은 건데 1, 2위 업체가 또 마침 사업을 철수한대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면에서는 너무 지금 모든 지금 상황이 일로 오고 있는 거죠. 남은 업체한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왜 얘네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겠어요? 배당이.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11.44가 나왔거든요. 리드코프가. 11.44. 엄청난 배당을 줬죠. 지금 이 돈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2021년도 2분기까지 확정 실적 발표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0년도 6월 달에 2분기죠. 작년 2분기에 매출액이 917억에 영업이익이 145억인데 이번 연도는 1089억에 171억을 찍었어요. 작년 2분기 실적을 다 뛰어넘었죠, 지금. 다 뛰어넘었고 프리미어 리그가 시행되게 되면 9월 달부터
그리고 1, 2 업체가 사업에서 철수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당도 계속 이렇게 고배당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리드코퍼라는 업체 그 좀 안 좋은 인식을 그냥 배제하고 본다면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 타이밍이 좋죠? 지금 모든 상황이? 당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켰죠. 그리고 저기 대출 제한을 해가지고 서민들은 다 지금 밑으로 몰리고 있죠. 결국에는 남은 대부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그걸 프리미어리그라고 막 약간 인증마크 같은 식으로 붙여준다면 거기서 받겠죠. 그러면은 리드코프 뭐 이제 대부업 쪽을 좀 짚고 왔는데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리드코프 현재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좀 현재 살짝 갭을 메우면서 약간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리드코프가 대부업 말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예, 뭐 사실은 석유 사업 매출이 더 많이 차지하나. 아, 그 부분을 말씀해주셨어요. 이게 약간 교묘합니다. 네. 교묘합니다. 뭐냐면 대부업체라는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대부업에 대한 매출 비중은 50%를 넘기지 않아요. 넘기지 않아요. 그 49로 맞춰놓은 거예요. 뭐 그래도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맞춰놨고 그런데 석유 사업에서는 네. 석유를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고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다 대부업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사업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 PER, PBR이 엄청나게 낮거든요. 이게 PBR이 0.4, 0.5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말 그냥 이론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지금 기업을 다 청산을 시켜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고 뭐 채권이고 주식이고 갖고 있는 뭐 은행 지점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도 이 지금 시가총액의 이 수준은 그 자산의 반도 안 된다는 거죠. 0.4면. 그 수준이고 PER도 벌어들이는 그 순이익 대비해서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맞나요? 거기다 배당 수익률은 뭐 지금 3%, 작년에 11% 깜짝 줬고 지금 그런 수준이죠.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뭐 개인 투자들이 뭐 아주 매매를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모습도 좋고 일단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세 차익을 그냥 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딱 좋은 상황이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대출을 완전 제한하고 지금 뉴스가 오늘 하루에도 지금 아침에도 벌써 수십 개가 나왔어요. 대출 제한해서 대출 제한돼서 어떻게 하냐고 전세입자들 어떻게 하며 신용대출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하고 막 그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수십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수면 아래서 지금 윗방향으로 지금 매물대를 다 소화해놨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바닥에 있던 이 부근 있죠. 그리고 이 매물대가 딱 어디였냐면 딱 9,000원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15년도에 급락 한번 한 다음에 여기 9,000원 만원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박스권에 6개월을 있다가 밑으로 붕괴시켰어요. 그럼 이 6개월을 있다가 붕괴시킨 이 정거장은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일단 박스권 하단을 돌파시켰죠. 한 몇 개인가요, 이게? 사전 오기 만에 돌파시켰거든요. 사전 오기 만에 돌파시키고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돌파가 되면 위가 완전 하늘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런 타이밍을 노려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소장님 말씀처럼 뭐 워낙에 사실은 여기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사실 금리 인상하면 다른 금융주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리드코프를 뭐 이것도 금융주라면 금융주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금융주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분할해서 설명을 해야 돼 사실은. 맞지 않아요? 금융주에 뭐가 있어요? 증권주가 있잖아요. 그럼 증권주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맞잖아요? 은행주를 가지고 오지 않고 리드코프만 일단 가지고 오신 이유가 그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금 겁니까? 이런 흐름이죠. 4대 시중은행에 막히고 저축은행 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 다 회원들에게 지침을 내려버려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도 막혀버렸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쪽밖에 남지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9월 달에 프리미어 리그를 시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때마침 정부의 정책까지 도와주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효과가 있어서 보험이나 은행주가 좋다는 그 알고리즘은 다 알아요. 맞잖아요. 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 그 순이자 마진이 넓어져서 좋은 거고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그 보험료를 받잖아요. 보험료 받은 걸로 장기 자금을 운영해서 보험금으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그 잘 굴러가려면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자금은 인상이 되고 보험금은 지금 지급하니까 그 마진이 커져서 좋은 건데 그 증권주는 또 안 좋겠죠. 단기적으로 주식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더 지금 이런 흐름이라던가 좀 우주의 기운 같은 게 오는 곳은 대부업체라는 거죠. 9월에 있는 네. 그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뭐, 아니, 사실 그 탄력 때문에 좀 제일 1순위는 탄력이에요, 1순위는. 은행 보험주들은 탄력이 좀 약하잖아요. 물론, 그냥 뭐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A+, A+SX 같은 새로운 GA 개념의 보험사 있죠. 그런 거는 탄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탄력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런 GA 개념의 그 보험사, 새로운 거. 그거는 탄력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나 탄력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드린 거고 나는 다이나믹하고 뭐 이런 거 싫고 나는 안정적인 거 좋다 하면 뭐 KB금융주나 신한금융주도 뭐 삼성생명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얘기를 해도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재미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와 약간 탄력 뭐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게 좀 더 요런 게 설명하기가 좋아서 그런 거고 그 은행 보험주들 큰 거 설명하면 좀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큰 흐름이 나오지도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또 뉴스가 또 리드코프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